김치찌개 김치가 맛있어야 하지 않습니까? 김치가 또 일정한 맛이 나지 않으면 늘 다른 맛을 내는 김치찌개. 쿠팡에서 잘 나가는 김치찌개 하나를 구입해보았습니다. 옛날 김치찌개. 230g 2팩 1팩당 190칼로리. 막김치 65%, 돼지고기 20%. 구입가격 7,450원, 택배비 3,000원, 총 1,450원 결제. 한팩 가격 5,225원, 택배비도 합친 가격. 구입처 쿠팡. 처음 받았을 때는 이거 누구 코에 붙여하며 기대를 안하고 냉동고에 넣어놓았다가 그리 생각한 이유는 한 팩의 양이 너무 작아 보였습니다. 맛은 또 궁금하니 먹어보려 꺼냈습니다. 양은 작아 보였지만 그래도 김치도 고기도 국산이었습니다. 조리 방법. 하루 전 냉장고로 옮겨 해동하거나 봉지째 찬물에 해동. 물 300ml와 옛날 김치찌개를 넣고 5분간 끓여줍니다. 양파, 두부 등 다른 재료를 넣어 드셔도 맛있다고 합니다. 300ml보다는 적게 넣는 것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. 이곳에 두부나 다른 것을 넣게 된다면 더 싱거워질 수 있겠더군요. 저희는 두 개 다 끓였습니다. 물은 한 개 300ml이기에 딱 500ml을 넣고 짜면 더 넣으려 했는데 아무것도 더 추가하지 않고 끓였는데 저희 입맛에는 살짝 싱거웠습니다. 그래도 김치도 고기도 맛이 괜찮더군요. 찌개가 남았기에 다음날 라면과 스프 살짝 넣고 마늘엔 추가해서 먹으니 더 맛있더군요. 특히 평생 친구가 찌개에 라면 넣어 먹는 거 좋아하는데 맛있게 먹는 걸 보니 더 사놓아도 좋겠다는 생각에 이번에는 4팩 추가로 구입해 쟁여놓았습니다. 두 세트 총 4팩 구입 시 택배비 무료 쿠팡 회원인 15,900원 한 개당 가격 3,975원으로 다시 재구매했습니다. 그냥 끓여 드시는 것보다는 물량을 위와 똑같이 넣으실 거라면 라면 스프는 필수이며 라면과 두부도 햄도 추가로 넣어도 맛있게 드실 수 있는 변하지 않는 김치찌개 같았습니다.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